원래 아스탈엔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제각각 자유롭게 자기의 신을 섬겼어. 또 하나의 신을 섬긴다고 다른 신을 배척하지도 않았고. 알아. 그런데 예전에 여러 신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던 시절에도 두 신만은 그럴 수 없었어. 바로 아람은과 이나이 신기. 은섬아, 네가 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아스탈 사람들이 이나이 신기를 따를까? 끝없이 저항할 거야. 그럼 너도 아스탈 사람들을 죽이고 피해 통치를 하게 돼. 타건과 다를 바 없이.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. 결국 이 전쟁은 한쪽이 전멸하기 전엔 끝나지 않아.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. 그렇다고 해도 방법이 없어. 있어. 이나이 신기이자 아라문인 존재. 은섬아, 너희 어머니는 왜 너를 아라문이라고 불렀을까? 또 그런 네가 대체 왜 이나이 신기가 됐을까? 그걸 알았을 때 내게 비로소 길이 보였어. 네가 아람은 헤슬라가 되는 거야. 그게 이 땅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야. 무슨 방법으로 자그마치 200년 동안이나 아람은의 적이었던 이나이 신기가 무슨 수로 아람은 헤슬라가 될 수 있겠어? 방법을 찾아야지. 그게 너의 사명이니까. 사명 따위 난 안 믿어. 아니, 네가 믿지 않아도, 네가 사명을 버려도 사명이 널 찾아올 거야. 그러니까 타냐야, 지금 사명 따위의 얘기가 중요해? 우리 지금 헤어지는 거야. 지금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도 없고 살아서 만날지 더더욱 모르겠고. 그래서? 부둥켜 안고 울면서 헤어지자고? 뭐 예전처럼 돌끈 던지기라도 하면서 싸우다가 헤어져?